네, 이제 음식은 골고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가지만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오늘 육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내일 좀 생물성 음식 많이 드셔주시고, 골고루 드시면은 그런 해를, 줄여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일일 일폭식을 하는데요. 아침은 잘 먹질 않고요. 점심에는 선식 먹고요. 저녁에 이제 정상적인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녁을 조금 많이 먹는 편인데, 골고루 먹는 편입니다. 제가 특별히 가리는 건 없습니다. 저도 뭐 몸집이 좀 있잖아요. 음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려 먹지는 않습니다. 대장암을 유발하는 음식은 붉은 고기가 제일 유명합니다. 이 붉은 고기, 가공육, 탄 음식 이런 것들이 대장암에 치명적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전부 식물성 음식을 많이 먹다가 육식을 증가하면서 대장암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육식을 좀 줄이시는 것이 좋고요. 소금을 많이 먹는 것도 좋지 않다고 하고, 알코올도 대장암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대장암 환자의 한20% 정도는 이제 술 때문에 생긴다고 하죠. 그래서 고기를 검게 태워가지고 소금에 쿡 찍어서 소주 반주로 먹으면 대장암이 제일 잘 생길 수 있습니다. 보통 대장암은 50대 이상에서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30대, 40대 대장암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어서부터 대장암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장암을 예방하는 1등 음식은 식이섬유입니다. 섬유질이죠. 야채를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섬유질이 대장에 있는 노폐물을 흡착해서 몸 밖으로 빼내주는 것이거든요. 근데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유산균이 잘 자란단 말이에요. 프리바이오틱스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유산균이 잘 자라야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해주고 또 세포의 불완전 분화, 그러니까 돌연변이가 생기는 것도 막아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장암이 조금이라도 불안하시면은 식사 전에 식이섬유를 먼저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야채 샐러드를 먹는다든지 차전자피 같은 것들, 환으로 만들어진 게 있단 말이에요. 먼저 조금 드시고 식사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또 해조류에 많이 들어있는 후코이단 성분도 대장암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죠. 한약 처방 중에 황금탕이라고 있습니다. 황금백작약, 감초, 대추가 주성분인데요. 이것은 우리나라에서가 아니라 해외에서 이미 대장암을 예방하는 처방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황금탕도 뭐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암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배가 아프면 위암인가, 뭐 변이 좀 풀어져 나오면 대장암인가, 기침 조금 하면 폐암인가 이렇게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 암은 그렇게 잘 생기는 질환은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증상의 끝판왕이 암이기 때문에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온다고 해서 꼭 암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조심해 주면 암으로 가는 길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위암을 유발하는 징후라고 하면은 첫째는 체중 감소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위장이 나빠지고 장이 나빠지면 영양 흡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급격한 체중 감소가 생기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자전 배탈을 들 수가 있는데, 음식 잘 먹는 사람들은 배안 아프잖아요. 돌았으면 배고프고 돌았으면 배고프고 또 먹고 하는데, 위장이 약해지면 위장도 이 기계거든요. 음식을 부셔가지고 죽을 만드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만 힘이 붙이면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자전 배탈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위장이 이제 만성염증이 오래되면 위축성 위염이 되는데, 위축성 위염은 위장벽이 얇아지는 거예요. 위장벽이 얇아지면 위산이 조금만 나와도 속이 쓰리게 됩니다. 그래서 속쓰림이 증가할 수 있고, 위축성 위염이 조금 더 악화되면 장상피 화성이 되고, 장상피 화성이 위암이 되는 것이니까 속쓰림이 너무 잦아도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다음 자전 구토가 심해도 이제 위암을 예상할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장은 음식을 부셔서 죽으로 만들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 게 주임무이기 때문에, 그게 잘안될때 위로 올라오거든요. 이제 음식이 역류한다든지 위산이 역류한다든지 구토가 잦아진다든지 하면 위장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으로 이제 팽만감이죠. 뭔가 음식을 먹지도 않았는데 명치가 답답하게 팽만해 있다는 것은 위장 점막이 부어 있다는 걸 뜻합니다. 우리가 어딘가에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고 염증이 생겨 있는 곳은 항상 부종이 생겨요. 그래서 위장도 잘 움직이지 않을 때 팽만감이 생깁니다. 위암을 유발하는 최악의 음식은 술입니다. 알코올 많이 드시면 안 되고요. 알코올은 이 용매거든요. 뭔가 이게 노폐물을 씻어내는 용매잖아요.
그래서 위장에 들어오면 위장에 있는 점액, 보호 점액을 씻어내 버립니다. 그래서 알코올이나 음식의 독소가 직접 위 벽을 손상되게 하죠. 그래서 술 안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는 조금밖에 안 먹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더 해롭다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말린 과자, 말린 과일 이런 것들, 건조한 식품이 좋지 않습니다. 육포 같은 것들. 건조한 음식이 위장에 들어오면 위장 벽에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고 또 영양분이 부족하고 수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또 염증을 잘 일으킵니다. 그 다음 이제 스트레스가 아주 좋지 않죠. 스트레스는 모든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될 수가 있는데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깁니다. 자율신경에 이상이 생기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흥분하거든요. 우리가 화가 나면 왜 주먹에 힘 들어가고 심장 뛰고 눈에 불 나오고 머리에 김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교감신경이 활성화된 상태인데 이때 부교감신경이 약해집니다. 부교감신경은 그냥 쉽게 말하면 내장이에요. 위장, 소장, 대장, 간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으면 위장이 딱 멈춰버린단 말이죠. 염증이 생겨요. 보호점액은 줄어들고 위산분비는 증가하죠. 그래서 염증이 더 증가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지 말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거친 나물들 안 먹는 게 좋습니다. 너무 거친 나물들은 그 자체로 위장벽을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운 것들, 새순 이런 것들만 드시고 너무 거친 것은 삶아서 먹는다든지 부드럽게 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위장의 염증을 제거하고 위장의 혈액순환을 활성화시켜주는 음식은 첫째가 생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위장의 염증을 제거하는 게 알로에 결명자거든요. 그래서 생강, 결명자, 알로에, 배추 이런 것들 같이 섞어서 차로 만들어 드시면 좋고요. 또 밀삭이나 보리삭, 파슬리 이런 데 들어있는 아피젠이라는 성분이 위장의 세포가 변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자주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장수하는 조건 중에 첫 번째 조건이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 할아버지가 100살까지 사셨으면 저도 100살까지 살 확률이 높죠. 그런데 부모님이 요절하셨다거나 뭐 대대로 어떤 유전병이 있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나도 그것을 타고날 확률이 높거든요. 술에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술을 잘 분해하기 때문에 많이 마셔도 큰 탈이 안 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와 나를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유방암은 주로 기름과 관련이 많죠. 기름 성분이 몸속에 많아지면 여성 호르몬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방암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성분 많이 안 드시는 것이 좋고요. 우리나라 여성암 1위가 유방암이라고 하죠. 유방암은 주로 유전과 관련이 깊은데요. 그래서 부모님 중에 모계 쪽으로 유방암 유전자가 있으면 후손들도 유방암에 걸릴 확률이 높죠. 브라카1, 브라카2 유전자라고 하는데요. 서양 배우 중에 안젤리나 졸리라고, 안젤리나 졸리 어머님이 유방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래서 검사를 해보니까 브라카1 유전자가 발견되어서 유방절제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유방절제 수술은 아직까지는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논란거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 하는 것보다는 보존하면서 예방하는 것이 더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암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유전이 있다고 하더라도 유전은 30% 정도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나머지 환경이 70%죠. 그래서 내 주변 환경, 음식 환경, 스트레스 환경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해주면 암이 오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이런 것 모아놓은 것이 후성 유전학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방에 더 힘을 쓰시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방암이 생기는 이유가 여성 호르몬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유방암이 증가하는 이유는 여성 호르몬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초경 나이가 젊어졌죠. 그래서 여성 호르몬이 나오는 기간이 더 길어졌고요. 또 출산을 하지 않게 되니까 출산을 하면 모유 수유하고 해서 보통 2, 3년은 여성 호르몬 수치가 확 떨어지거든요. 근데 요즘은 출산을 하지 않으니까 그냥 장기적으로 여성 호르몬 분비가 또 증가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아이도 좀 많이 낳는 것이 내 건강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비만 환자분들이 유방암이 더 증가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방세포에서 여성 호르몬이 분비가 되기 때문에 체중을 좀 줄이는 것도 중요하죠.
그래서 유방암을 예방하려면 여성 호르몬 분비를 줄여주는 음식을 드시는 것이 좋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이 콩입니다. 콩의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에스트로겐 베타 수용체에 작용을 해가지고 여성 호르몬이 유방암을 증가시키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래서 콩 음식 많이 드시고요. 두부 많이 드시면 좋고요. 또 한약재 중에 갈근이라고 있습니다. 갈근에도 이소플라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칡차도 드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